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무지개 언약은 천국 복음이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오늘은 약간 강의식으로 같이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노아의 이제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이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피값,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언약이 사실 천국 복음인데, 무지개 언약이 천국 복음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지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내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결코 너희 피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과 번성의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17절까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7절까지 이 무지개 언약인데 이 무지개 언약 하면은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의 언약이다. 후손과 그러니까 사람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노아의 언약은요.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코스모스 이 우주와 거기서 이제 원문에는 코스모스를 이제 우리 개역한글에서는 세상과 맺은 언약이라겠는데 무지개 언약이 첫 번째는 노아와 그 후손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세상과 원문에는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우주와 맺은 언약이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의 언약은 단순히 사람과의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 만물 코스모스와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 맺은 언약의 대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이 계시록에서 무지개 언약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가 무지개로 둘렀다겠어요. 무지개. 보좌라는 것은 단순히 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생각 가지고 기도는 이런 의자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통치. 하나님은 분명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에 주관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무지개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뜻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세세토록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변이 창세기 9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거기에도 무지개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변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언약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일관돼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많이 매몰돼 있어요. 우리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 그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종말론이 뭐가 있었냐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많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은 불로 다 소멸시키고 체질이 불에 다 녹아져가지고 그리고 불로 심판하고 예수 믿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계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이제 끝이 맺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영계라는 어떤 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물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불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창세기 8장에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걸 흠양하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번제는 신학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셨다. 흠양.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은 죄, 그건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그것을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 하나님의 법에 접촉돼서 영원한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저 사람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어. 그러면 가서 눈을 상하게 해라. 이를 하나 상하게 했어? 그러면 가서 이를 상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매라. 그 죄는
인간 법에 접촉된 죄, 사람한테 지은 죄를 가리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원수가 오른뺨을 왼뺨을 내놔. 겉옷을 사람은 속옷까지 내줘. 원수가 오리를 가려 심리까지 가줘. 네가 가늠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의심이 품은 이미 가늠한 거야. 네가 도둑질 않을지라도 마음의 탐심을 품은 이미 도둑한 거야. 네가 살인하지 않을지라도 네 마음의 살인하는 그렇게 미워한 문구나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살인하는 거래요. 야,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해?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 나는 저 사람마다 낫지. 그게 살인죄라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가르친 것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 받을 줄 알아? 한번 해봐. 너희가 믿음으로 행위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데 한번 너 율법을 지켜봐라. 원수가 너를 하지마. 그냥 그를 위해서 축복해줘. 네 돈을 뺏으려고 누가 막 송사하고 막 하면은 그거 같이 맞부딪혀가지고 송사하지 마라. 돈을 그냥 줘버리래. 그러면 재산 있으면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달라는 대로 줘야 돼. 달라는 대로 다. 에? 네가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어? 한번 해봐. 해봐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이 그 청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그 율법주의에 찌들은 청년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선한 선생이야. 응? 물어보니까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왜 나를 선생이라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알아봐야 한대. 그냥 율법학자 수준으로 알아본다 이거야. 야 선한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야 네가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켰냐? 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라 이렇게. 어우 지켰습니다. 어 그래? 너 부족한 게 한 게 있으니까 너 재산을 다 나눠줘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더라겠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아이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야 하고 재산도 있으면 안 돼. 그걸 다 나눠주고 다 쫓아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거든. 누가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아느냐? 한번 해봐라.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그게 율법이 아니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그게 율법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야. 율법은 이런 거야 하라고 딱 틀이 되는 거야.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딱 틀이 돼보니까 지킬 자가 없거든요. 솔직히예요. 저는 그걸 해보려겠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88년부터 92년도까지 내가 돈 호주머니에 항상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처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와이사스가 여기 헤어져가지고 나는 옷을 산 적이 없거든요. 5년 동안 봉사를 하도 그 옷 한 가지 입고 살아서 아침부터 그냥 안전벨트를 딱 하니까요 이게 스치잖아요. 스치니까 여기가 조금 더 눌리는가 봐. 여기가 헤어졌어. 와이사스 반팔 와이사스가 우리 처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낡아져가지고 에? 다른 생각 안 하려고 막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생각 들어오니까 자꾸 다른 생각 들어오니까 내 목소리를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막 다른 생각 안 들어 눈 뜨면 또 다른 생각이니까 막 눈 뜨자마자 아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율법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 모든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 법이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밥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진 찍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진 찍으니까 그게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율법인데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예. 심지어 베드로도 수십 년 지났는데 이방이라가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성도가 내려오니까 벌떡 일어나도 도망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그 말씀 한번 증거해가지고 3천 명이 회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를 세운 그 위대한 베드로가 세상에 자기 성도가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이방이라고 식사하다가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주의의 영향에서 못 벗어났어요. 크리스찬인데 자신이 가르친 자신의 성도인데 그 유대인 성도가 내려왔는데 이방이라고 식사하면 유대인들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야. 예? 인간이라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바울은 네가 사도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예? 승깔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승깔이 있으시거든요. 예? 승깔이 있으셔요. 예, 마가도 내쳐버렸잖아요. 예? 마가복음을 쓰면 마가도 내쳐버렸다니까. 아우 세상에 그냥 그렇게 아주 막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힘을 배우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쉬지 순간에 다 넘어져. 순간에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연약해. 넘어지는 것도 또 때로는 은혜야. 왜? 교만하니까 넘어뜨려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아? 네가 그렇게 하여튼 막 짓밟아버려요. 짓밟히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자꾸 그래서 깨달아야 돼. 자꾸. 예. 그래서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피만이 영원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하나님이 흠행했다. 그 번제는 신학에 있는 하나님의 피인 예수의 피, 영원한 피를 가리킵니다. 그 피만을 하나님은 흠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흠행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겠다라는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만물의 구원,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창조세계를 가리켜요.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에게만 저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엉키가 났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가 이 만물까지 저주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가 속량되고 인간이 완전히 구원받는 때가 오면은 그 결과로 당연히 만물도 회복돼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무지개 언약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그 번제의 결과로 바로 언약한 것이 사실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그 신학에 와서 하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그 번제를 그 십자가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단순히 사람만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만물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이 그 목표가 뭐냐면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가 왕노로라는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버지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영계에 계신 아버지요, 영계의 반대, 영계를 하늘이라 했잖아요. 하늘의 반대는 거기 보니까 땅이잖아요. 그러면 땅은 단순히 지구를 가리킨 게 아니라 영계의 반대는 물질계를 가리킨 거예요. 아멘? 보이는 세계, 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에 영계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창조세계에 오셔서 왕이 되옵소서, 그 뜻이 아니겠어요? 뜻이 하늘성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창조세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지가 영계예요, 이 창조세계예요? 이 창조세계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본향은 영계가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영계에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 창조세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창조세계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의 왕권을 주셨잖아요. 땅의 사명을 주셨다네. 땅을 정복하는 사명, 땅에 충만하는 사명, 번성하는 사명,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땅의 왕권. 예? 그러면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에 우리를 지으셨고 이 창조세계의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사는 영계의 본향일 수 있지만 사람은 창세기 시작부터가 이 창조세계에서 창조되었고 이 창조세계의 왕권을 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끝에 가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결론은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최종 완성을 가립니다. 교회.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끝에 결론은 새 하늘. 새 하늘은 영계를 그렇게 새롭게 된 영계를 가리켜요. 그런데 영계에서 교회의 최종 완성이 땅으로 내려와요. 새 땅, 새롭게 된 만물.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된 만물 가운데 영계에서 땅으로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 다음 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줘요.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10절에서는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결국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걸 가리킨 거예요. 황금집이 어떻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겠어요? 교회가 어린 양이 아니지. 할렐루야. 성령은, 성령이 오실 때 교회를 가르켜 처녀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처녀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실 때는 교회가 신부가 됩니다. 신부. 계시록 19장에 백마 탄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전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비되었고 신부가 예비됐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 결혼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결혼하러 오시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부.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에 그 신부의 이름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과해서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가인데 이 창조세에 오시면 그 신부인 사랑하는 성은 뭘로 바뀌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의 곧 아내예요. 아내. 아내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처녀, 처녀의 이름이 교회고 신부의 이름이 사랑하는 성이고 결혼해서 결국 어린 양이 아내가 됐을 때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최종적인 교회는 영계에 있지 않고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예? 새 땅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었다가 영계로 가잖아요. 영계로 갔다가도 예수님이 영계에 있는 낙원이에요. 그 낙원. 예?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넷째 하늘 되겠어요. 셋째 하늘. 예? 셋째 하늘. 그 낙원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이 땅에 오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왕노릇 합니다. 아들의 나라가 이 창조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가 창조세계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세 번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부활인데 마지막은 하면서 거기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다만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 부활. 그 아들의 나라가 뭐냐면은 그것이 천년왕국.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 천년왕국을 가리켜요.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은 영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썰어버립니다. 바벨론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예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다고요. 뭘 통해서? 일곱 대접. 그게 철장 권세예요. 바로 이기는 자와 함께 이 세상을 길그릇게 듯이 철장 것으로 계시록 16장부터 20장 3절까지 지상제라면서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 기간이 또 정확히 나와있어요. 그것도 비밀이야. 딱 초토화시키고 살아있는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고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절에 얘기했어요. 나머지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이 창조세계에서 부활한 성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는데 이기는 성도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로 답니다. 그리스도 신부를 누리게 돼요. 이기지 못한 성도는 바로 뜰에서 마치 대속죄일날 대시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누림을 갖지만 백성들은 뜰에서 배옷을 입고 1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갈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 숫자예요. 백성들은 이기지 못한 자를 상징하고 대장은 이기는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창조 우리가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섯처럼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이 그리스도를 신부를 먼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신랑을 매주해서 그분의 신랑의 임재 속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때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 외면을 해버려요. 도무지 나를 너는 모른다. 그게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랑을 천년 동안 누리지 못해요. 회개의 기간을 갖게 돼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 너는 죽으면 안 되겠다. 백성들처럼 배옷을 입고 티를 뒤집어 쓰고 천년 동안 예? 회개의 기간을 갖겠습니다. 예? 예. 그것이 상급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온전하니요. 하나님이 온전하옵시는 아버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아버지를 본 분은 아버지 본 분은 그리고 아버지 안에 들어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버지 안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 있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예수님만이 가장 높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시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들어간 유일한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한 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장성한 분량이 있어야 돼요. 온전함이 있어요. 온전함이 없이는 아버지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와 같이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고, 두 번째 천년 왕국이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대속죄일 온전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되면 아버지께 바로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얘기예요.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바치면 아버지 아들의 나라는 이 창조세계에 있잖아요. 이 창조세계에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성부 하나님이 천년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처수안고 임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 만물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만물을 적시게 돼요. 그래서 이 만물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교회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를 고대한다, 그때 고대한다. 왜 만물이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이 썩어짐에, 이 만물이 다 지금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하로네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될 때가 온다.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보세요. 지금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아직 안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야. 예? 여전히 흙이 섞여 있어.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섞여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해지고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금, 진주, 보석으로 완전히 화해져야 돼. 옛 창조에 속한 흙의 성분이 다 소멸돼야 돼. 그때가 언제느냐? 성령이 오시고 성자고 성부까지 오셔야만이 금, 진주, 보석으로 완전히 정금으로 화해. 이 금, 진주, 보석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거기는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열두 짐주문, 열두 기초석, 정금성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흙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조성이 된 하나님의 성분만이 있는, 그게 성분이 조금도 없는, 그게 교회의 최종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야만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 창조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인, 다시 말해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부활에. 그때. 그 언약이 일관되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그 생각이, 그 계획을 흩은 적이 없어요. 흩은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만물을 창조할 때요, 감탄을 해요. 감탄. 빛이 있으라고 보시기 좋았더라. 아랫물과 땅을 묻이 드러나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심했는 과정 열매면 보시기 좋았더라. 동물처 보시겠더라. 사람을 창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요. 이렇게 반복해서 감탄한 내용이 성경 66권 어떤 장에서 찾아보세요. 있나? 이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나 좋았던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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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을 해놓으시고 인간이 죄를 범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이 땅이 저주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만물을 없애버리면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좋았다는 이 만물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결국 사탄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때도 인간이 타락됐으니까 아이고 저거 타락됐어 아이고 쓰잘데기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다 멸하고 인간을 다시 창조해서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망가졌던 사탄이 망가뜨렸던 인간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자가 오시고 성부가 오셔서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데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내의 수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존재로 회복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 끝에 새하늘 새 땅이라 했을 때 옛것을 야 이거 망가졌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다 없애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그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고 헬라 카이노스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했다는 뜻이 새라는 단어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인간을 다시 뭐 새롭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타락한 존재를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하게 만들어서 온전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새롭게 리모델링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새라는 단어예요. 그와 같이 새 하늘 새 땅 땅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 만물까지도 썩어짐의 그 모습에서 사망의 냄새나는 그 사탄의 왕노릇을 완전히 출애굽시켜서 이 만물도 새롭게 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게 새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그 노아의 이 번제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 않겠다. 다시는 땅을 저주 않겠다. 다시는 저주 않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 만물을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9장에 무지개와 언약을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똑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무지개와 언약을 하기 전에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만물을 노아 홍수로 다 멸하신 후에 노아만이 나와가지고 번제를 딱 드렸을 때 그걸 흠양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처음에게 인간을 창조 주셨던 그 복을 단 한 번도 파기한 적도 없고 잊어버린 적 없다. 그 언약을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이루겠다 이거야.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다 이거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너와 네 후손만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 세상과 맺은 영원한 세세토록 세운 언약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천국복음에 맺은 언약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권세.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땅의 권세가 예수님 것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 권세가 이양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땅의 권세가 누구 거였다냐? 그게 원래 사탄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사탄한테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간의 유혹을. 그 사탄한테 종이 되는 순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땅의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가르켜 세상 임금이라고 한 거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 사탄이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면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뭐 그게 네 거냐 네 거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사탄 거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탄 것이 원래 또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누구 거였었다고요? 아담 거였어. 아담 거.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땅의 왕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땅의 왕권이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하잖아요. 내게 넘겨준 거. 사탄이 넘김을 받은 거죠.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사탄이 이 창조세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빼시고, 그리고 인간이 사탄한테 그 권리가 넘어갔던 그 죄값을 하나님의 피로 지불함으로 다시 그 왕권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의 왕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왕권을 인간에게 다시 돌려줘서 인간이 땅의 왕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어떻게 땅의 왕들이 되느냐?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셔서 몸을 부활시키고 성부가 오셔서 이 만물도 완전히 회복시킨 후에 바로 그 결과로 이 창조세계에 바로 성도들을, 교회를 땅의 왕들로서 회복시켜버립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계시록 4장에 1장에 가보면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막 우연하게 쓴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세상들이,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생각하기, 아 이게 세상의 임금의 왕인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가리켜 땅의 임금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교회를 가리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이라는 거 표현한 거예요. 땅의 임금들.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9절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가로되 딱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불면이 피로 산 목적을 말해요. 피로 샀는데 피로 사서 나라와 제상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한다. 그래서 제상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대상은 흉패가 있어요. 흉패 열두 보석 있잖아요. 그 보석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대지장의 흉패에 열두 보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나타내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시록 21장 5절에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새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결국은 새롭게 된 땅에서 이 만물 가운데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땅의 왕들로서 새세토록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이 만물의 회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기로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근데 이 규절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규절이 이 규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는 거야. 이 나셨다는 것을 창조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피조됐다. 먼저 창조됐다. 이 규절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의미는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부활. 이거 피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조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부활한 자니 그 뜻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18절 이어지는 규절이거든요. 18절 읽어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는 몸의 교회 그 예수님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라겠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이 창조됐다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자니 그 부활했다는 것을 나신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 헬라어가 15절의 헬라어하고 똑같아요. 나셨다는 의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부활하신 자니 그 원문에는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볼 수 없는 분이 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부활하신 자니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모든 창조물도 부활할 거지만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부활한 자니 그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18절에 그는 모든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부활하신 자니 이는 목적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만물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말씀하셔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만물이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만 화목하게 한 게 아니라 만물 이 땅의 모든 것과 화목
거룩하게 하려매라.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구원, 구원을 우리를 구원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피, 십자가의 피가 단순히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만물과도 맺은 언약, 다시는 만물도 회복하길 원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피, 십자가의 피가 단순히 사람만 화목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에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만물도 구원이, 하나님의 피가 이 만물의 구원, 우주적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할 텐데,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서 이 무지개 언약은 첫 번째 너와 네 후손과 맺은 언약이다. 두 번째 이 세상과 우라노이스, 예? 코스모스로 이제 코스모스로 이 만물과 맺은 언약이다. 세 번째 이 만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맺은 세세토록 세운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아멘.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피로 세운 천국 복음이라는 거야. 예? 그 세세토록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시록에도 나타난다. 자, 계시록 제가 4장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이에요. 상징.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큰 오류를 범해요. 4장 3절에 읽어볼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가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 보좌에 뭐가 둘렀다고요? 무지개가 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지개 언약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이 언약은 세세토록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하나님은 한번 세운 언약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좌에 둘렀다는 것은 보좌는 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 통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경영과 우주를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개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아멘. 그 무지개 언약이 뭐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피값,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천국 복음에,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고 역사를 통치한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야.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되느냐? 성취가 되느냐? 8절. 내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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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분이 누구냐?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의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장차 오시는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장차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일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일까? 자, 6절, 9절. 자, 5장 6절, 9절. 내가 또 보니 보좌 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앉아 계셔서 서 있어요. 서 있잖아.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죠. 여러분, 어린 양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좌에 나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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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이라. 오실 자라 이거잖아. 성부 하나님 오신다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나 또 그 모든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구분해.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지칭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계시록 4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장차 오실 자라 이거예요. 그 장차 오실 자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로되 이 말은 진실하고 탐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 그랬잖아.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좌에 앉았다 했을 때 이 보좌는 하늘 보좌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왜? 21절에 22절에 21절 21절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최종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최종 완성이 영계에서 새 하늘에서 영계에서 새 땅 새롭게 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된 땅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록 22장 3절에 2절에 1절부터 읽어보면 보좌가 어디 있냐면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잖아요. 또 저가 수전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새 땅에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보좌는 하늘 보좌가 아니에요. 영계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보좌를 가리킨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언제 새롭게 되냐면은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완성 새로운 가운데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 결과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지개 언약인 천국 복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신 예수의 피값으로 된 천국 복음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원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의 왕권, 땅의 왕들로 결국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해 안 갔던 것이 있었어요. 아니 천사같이 영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영계에 갔던 성도를, 낙원에 있던 성도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이 땅에 와서 몸을 부활시킬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육신이 차라리 없고 영체로 바뀌었어. 죽은 후에 그걸로 땡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낙원에 갔던 우리를 데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부활시킬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데 내가 신학교 때 내가 88년도에 신학을 했는데 아이고 그 뭐 교수님들이 부활을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래.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대. 부활 소망을 가져야 한대. 그래서 재림을 소망해야 한대. 그런데 소망이 안 가져지더라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영체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낙원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몸을 왜 굳이 부활시킬까? 복음을 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안 가니까 못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영계가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영계가 아니라니까. 이 창조세계라니까. 알라리가? 그래서 이 창조세계에 오셔서 왕노라는. 그래서 결론이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영계가 아니에요. 창조세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걸만 딱 읽고만 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부활의 목적. 왜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를 몸을 부활시키는 목적이 나와요. 예, 제가 27절, 28절 읽습니다. 그거 읽고 내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장 27절, 28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하셨던 이가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했고 싶어요. 여러분, 그 중에 들지 않았다. 만물 가운데 안 계시다. 누가 만물을 지으시니가 만물 가운데 안 계시다라고 선언을 해요. 만물 가운데 안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안 계셔요.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시작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께 저쪽 가셨잖아. 만물 가운데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내가 삼일체의 신비라는 책을 쓴 거야. 삼일체를 몰라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 예수 믿었으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아들도 계시다고 생각해. 예?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아 이거 예수 믿었으면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성령이도 계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려요? 예수님은 성경 풀면이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 500명 보는 가운데서 구름 사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다시 오신다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 안에 계시다 했잖아.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머리가 꼬이는 거야. 여기 계셨다. 내 안에 계셨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져요. 그래서 삼일체를 꼭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안에 안 계십니다. 만물 가운데 안 계세요. 장차 하늘에 계시다가 장차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28절 뭐라고 했어요? 목적에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케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원문에는요 만물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만물. 예? 27절 28절 만물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만물을 또 만유로 표현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 영계에서 왕노라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계에 계셔야 그게 맞는 건데 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게 창조주 하나님 만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만물을 조금 틀어가지고 만유로 표현한 거야. 틀었어. 그걸 틀었어. 번역할 때 만물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에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아 이걸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정성 교수님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쭉 풀어드렸더니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구나. 예? 충격. 그때 내가 갑자기 옛날 써놓은 책이 생각나는 거야. 만물의 부활이라는 책을 내가 쓰려고 예전에 그걸 내가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도 이게 먹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먹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설교를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정성 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이 얘기가 딱 풀어지고 무지개의 언약이 풀어지니까 그분이 하니까 아, 옛날에 그 써놓은 책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서른품을 내가 보내드렸어요. 서른품. 분량이 많더라고. 그것도 몇백 페이지 되더라고. 그걸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천국 복음이 이 파키스탄 야, 그냥 어쨌든 간에 파키스탄 그래 이제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것 같아. 이게 교만해가지고 받을 만한 이걸 교만해가지고 네가 뭔데 뭐 신학보다 뭐 그 박사 그 수많은 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받겠냐? 왜 또 뜬금없이 만물에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러냐고 그러면
예, 유류겐 볼트만 책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왜냐하면 그분은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거든. 유류겐 볼트만 그분이 쓴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시는 하나님. 예? 예? 뭐 서울대 장신대 교수들이 다 거기 와서 거기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금 그걸 알아. 왜 그 책을 읽었거든.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그분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주문해서 딱 읽어봤는데, 이야, 그분이 그걸 정확히 쓴 거야.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예? 정확히. 그래서 희망의 신학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종말론이 성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이 불의 체질이 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걸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희망이다 해서 희망신학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분이. 예? 희망신학. 그런데 그분은 성경 규제를 다 들이대지는 못했어요. 초대교회부터 교회시대, 교부시대까지 원래 종말론은 만물의 폐기가 아니라 만물의 회복이다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재림신앙이고,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걸 밝혔어요. 그 자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지 성경으로 증명한 건 아니야.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규제를 다 들이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꼭 사서 찾아 읽어보세요. 예?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예? 유리겐 몰트만. 조윤규 목사님도 예전에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만물의 폐기가 아니라 만물의 회복이다 이거야. 예?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부터 교부시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재림신앙이고 종말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주 뭐, 찬송 몇 장이죠? 780장. 예,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지금 파키스탄에 참 우리 예스더 목사님을 통해서 파키스탄 내가 10년 동안 가려고다 못 가던 거 우리 목사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갔는데, 와 정말 할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 계기로 인도, 네팔 지금 계속, 예, 지금 이제 열려서 지금 이제 힘있게 복음이 확산되고 천국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도전이 많아요 보니까. 너무 명적인 도전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사역하는데 선교에 굉장한 그 막 들어가는 게 어마, 이번에도 나 1,000만 원 이상 쓰고 왔다니까. 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이거 보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